저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서울도시건축전시관과 함께 월마다 진행되는 미션을 진행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 주제를 정해 이달의 기사를 작성해보기도 하고 전시관에서 준비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도시와 건축에 관한 것들을 폭넓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 달마다 자유주제 및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미션이 주어지게 되는데 서도권에서 열리는 여러가지 전시에 대한 소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월마다 콘텐츠를 기획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리는 전시를 내용으로 삼거나 아니면 그거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서울의 여러 공간을 취재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미션은 저는 중림창고 건축 투어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되게 새로 지은 공공공간인데 그 맞은편에 50년 된 성교셉 아파트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모습이 특이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미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집 큐레이션 토크를 참고하여 전시 취재 내용을 작성하는 2월 미션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집이라는 주제 안에서 제각기 다른 부분들을 제안하신 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일 투어 동선 계획 미션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서울의 중심을 걷는 코스를 기획하면서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코스를 제작한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2월부터 시작했던 활동이 벌써 12월이 되었다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경험으로 가득했던 기자단 활동이었습니다. 2월부터 약 1년간 매달 이루어졌던 활동인 만큼 시원섭섭한 느낌이 가장 큽니다. 그동안 서울의 다양한 공간들을 직접 취재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번 주제는 무엇일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했었는데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도시 공간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도시건축적인 시각으로 서울을 탐구한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자단 활동을 통해 이런 장점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을 배우고 있지만 실제 도시와 건축을 마주하지 못한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 소셜 기자단 활동을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지만 1년간 진행되는 활동이니만큼 꾸준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고 그리고 열심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더더욱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월에 취재한 미인도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뭐 예쁜 거 사고 즐기고 이렇게 공간을 소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인도를 취재하면서 이 동네의 사람들, 학생들이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신의 활동을 일구어 나가는 하나의 터전이 있다는 걸 취재하면서 정말 실감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서울공예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처럼 좀 옛날에 있었던 시설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시킨 그런 건축물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취재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공간은 서촌을 걷다 보면 나오는 이상의 집입니다. 산업과 유리, 프레임으로 둘러싼 그의 집에서 이상의 작품과 함께 건축과 인문학적 사유를 알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마로 공공계획 2022 서울대청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을 일면식이 없는 다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전시 중 가장 기억에 남은 전시는 소도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마루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었던 서울대청입니다. 새로운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경험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하루에 새롭고 특별한 기억을 주는 전시였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약 1년 동안 저희 기자단을 위해서 힘써주신 서도관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도시건축 전시관의 여러 행사들이나 전시들까지 모두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시를 보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영감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서울도시건축 전시관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전시를 시민들에게 오픈하여 영향력을 꾸준히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단 활동을 하기 전부터 서울에서 정말 좋아하던 장소 중 하나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덕분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그 점도 정말 감사했습니다.